소개는 워라벨이 푸켓 가든 리조트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입니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룸 사이즈는 76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139호입니다. 자, 복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곳은 아주 널찍한 부지를 갖고 있는 리조트는 아니고요. 까론 비치를 쉽게 갈 수 있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고요. 호텔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위치가 좋습니다. 자, 이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보니까 룸이 자동 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 키가 아니라서 요 점이 좀 단점입니다. 자,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룸은 거실과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딱 보니까는 원래 방 두 개짜리인데 방 두 개를 벽을 터가지고요. 방과 거실로 나눈 것 같습니다. 76스퀘어미터 반으로 나누면은 38스퀘어미터가 되겠죠. 아마 딜럭스 룸이 38스퀘어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딜럭스 룸 두 개를 합한 그런 형태의 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실의 모습이고요. 거실은 이렇게 중대형 냉장고도 있고 5명 정도 앉기에 충분한 소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4인용 식탁도 있어서 나름 편리합니다. 자, 하지만 열을 가열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레인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냄비나 뭐 이러한 것도 없고요. 단지 커피포트하고 중형 냉장고 정도만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 지금 침대죠. 그리고 여기 또한 두 명 정도 앉기 좋은 소파가 있습니다. TV 책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욕실입니다. 자, 침대 먼저 보겠습니다. 침대는 보니까는 이 킹 사이즈라고 하는데 킹 사이즈로 보기에는 약간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퀸 사이즈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둘이 자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둘 사이에 어린 자녀 두기에는 뭐 유치원생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초등학생만 돼도 좀 좁을 것 같습니다. 자, 천장에는 LED등이 있어서요. 밝고요. 또 좌우에는 이와 같이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바닥은 타일입니다. 흰색 타일이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은 TV가 있고요. 그리고 2인용 소파가 있습니다. 이 소파는 유아들은 재우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유아 자기는 괜찮습니다. 자, TV 있고요. 옆에 책상이 있습니다. 자, 책상 앞에 거울이 있는 거 보니까 책상 겸 화장대입니다. 책상 겸 화장대죠. 자, 그리고 의자는 등받이는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화장이나 또는 컴퓨터 작업 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자, 욕실 쪽으로 가는데요. 자, 우측에는 옷장이 있고요. 왼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자, 여긴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뒤에 보면 이와 같이 옷장이 있습니다. 목걸이 있고요. 목욕가운 두 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금고 있고요.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자, 욕실을 보겠습니다. 앞에 세면대가 있죠. 거울이 있고요.
치약 칫솔 제공합니다. 치약 칫솔 제공하고요. 샴푸, 샤워젤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좌측은 샤워 부스입니다. 위에 샤워기가 있고요. 근데 이 샤워기가 고정형입니다. 방향은 틀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린 자녀 닦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면은 이와 같이 또 욕조가 있습니다. 이 욕조는 위에 샤워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닦기가 좋습니다. 샤워기고요. 자, 그리고 변기입니다. 우측에는 욕조가 있고요. 또 욕조에서도 샤워가 가능하죠. 자, 왼쪽은 그냥 샤워기, 샤워부스인데 샤워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실 다 보여드렸고요. 방 다 보여드렸죠. 자, 거실로 나가 보겠습니다. 거실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좌측은 발코니 쪽인데 4명, 5명 앞에 충분한 널찍한 소파가 있습니다. 이 소파는 2명 정도 잘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1명 자고요. 또 이쪽으로 1명 자고요. 그래서 어린 자녀 2명 동반 시에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TV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책상이 있습니다. 아주 크죠. 책상이 두 개나 있는 거나 다를 바 없고요. 또 여기 식탁이 있습니다. 이 식탁도 뭐 여기서 뭐 룸 서비스나 음료, 과일 먹을 때 좋겠지만은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책상, 여긴 마주보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 두 명이 마주보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니바입니다. 커피포트 있고요. 커피잔 있죠. 그리고 스낵이 있습니다. 유리잔 있고요. 생수 두 병 있죠. 자, 나머지는 여기 열어보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장에 불과하고요. 자, 여기는 중형 냉장고죠. 위에 아이스크림 넣을 수 있는 공간, 냉동고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꽤 큽니다. 과일 서비스, 태초클럽 과일 서비스 받으면은 과일 넣기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 이 방은 사실 풀 억세스룸이죠. 그래서 나가면은 바로 풀장입니다. 그래서 풀 억세스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요. 대신 안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비치 체어가 있어서 커튼을 치지 않으면 바깥에 비치 체어에 누워있는 사람이 방 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자, 방에서 바라본 발코니의 모습입니다. 발코니의 모습이고요. 비치어가 있죠. 자, 나가보겠습니다. 자,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 의자 두 개 있고요. 비치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 자, 여기도 의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비치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보면은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널어둘 수 있죠. 그래서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 이쪽은 방에서 바로 발코니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저쪽은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여같이 화단이 있고요.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방 쪽에 있는 발코니에서 또는 거실에 있는 발코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수영장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Executive Suite Room 76스퀘어미터 다 보여드렸고요. 수영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